네, 안녕하세요. 비드리아입니다. 오늘은 바리니 도사로 탐험 가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바로 출발해야 돼가지고 스펙은 끝나고 나서 언더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바리니 도사로 탐을 도는 거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짬을 내서 스펙 방어도 190밖에 안 돼요. 스펙은 좀 이따가 끝나고 나서 돌고 나서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수아님 채를 밀 겁니다. 수아님 채를 밀 거고 표식을 0번으로 바꾸고 회패는 무신이고 최대한 바깥쪽으로 돌아주셔야 됩니다. 계속 주시고 버프 계속 걸어주시고 디워프 해제 찾기 힘들죠? 찾기 힘들 때는 여기서 또한 5번 3 누르고 5번 누르고 돼. 수아님을 찾아라. 컨트롤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가지고 항상 수완님 찾아서 수완님을 찾아서 탭을 다시 잡고 무신은 계속 믿어줘야 됩니다. 무신 계속 믿어주고 무신 계속 눌러주고 버프 계속 눌러주고 아직 지치겠는데 탈탭을 잘 가야 됩니다. 탈탭을 잘 가주시고 네, 가운데 모여가지고 8대로 피하고 이렇게 이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이 페이지부터는 3페이지는 용신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용신으로 눌러주고 눌러주고
아주 자, 여기 때려주고 빠져주고 영신을 다시 놓고 또 꽂을 때 선을 세워서 자, 계속 영신을 주고 있네요. 해픈 놓고 깨시면 됩니다. 격수분들이 좀 강력해가지고 쉽게 깼고요. 이렇게 탐을 도와보았고요. 방어도는 164, 아무것도 없을 때 164고요. 발인이 각인. 그리고 1만 일양선에 청동방패 끼고 있고 도사는 이템으로도 탐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신변했을 때 날마다 보무 기준으로 19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숙련도 있게 좀 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3페이지에서 헤어리는 무조건 다 피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2페이지는 이제 바깥으로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최대한 바깥쪽으로 도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도시면 도사는 발인이 각인으로도 탐을 돌 수 있다는 거. 요 템이라도 탐을 깰 수 있다는 거 도사가 좋은 것 같아요. 다음 탐 영상은 제가 솔프를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솔프라는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다클라 솔프라서 부캐틀 버프를 다 받고 간 솔프이긴 하지만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장비 세팅 끝나고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영상 촬영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빨리 숙련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